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요. 군사들이 저렇게 분주한 걸 보니 그런 것 같구나. 아까 보니 대감마님께서 가병들에게 둘러싸여서 황급히 들어가시더구나. 어디가 다치신 모양이야. 세상에. 아유, 이건 자고 나면 뭔가 일이 터지니 아주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그려. 오금이 저려서 말이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구경거리 났냐 이것들아? 어여 이래저래. 어여. 생각보다 그리 오래갈 상처는 아닌 것 같사옵니다. 하오나 조심하시옵소서. 하마터면 큰일 날 싶어나요 싸웁니다. 흥왕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사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보나마나 보성백 대감 쪽에서 시킨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글쎄옵시다. 눈으로 본 일이 아니 단정하지는 마십시다. 듣자하니 안흥리 아버님께서 위급하시다던데 어찌하실 요량이시옵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는 아버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셨소이다. 하지만 대감께서 아버님의 임종을 보시지 못한다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해서 어떻게 하든 가보긴 가볼 참이요. 또 마땅히 그리해야 하고. 그러나 아버님께서 오시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 자식된 도리로 어찌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오. 다만 어떤 궁리를 좀 하고 있는 참이라오. 주군, 소인 박성비오입니다. 그만 가보시구려. 예, 대가. 들 앉으시게. 그야말로 저승 구경을 하고 왔네 그려. 예, 그런 것과 싸웁니다 주군. 참으로 큰일이 날 뻔하셨사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니까? 아무래도 흥왕사에 군사를 보내 한번 크게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어허, 몰라서 하는 소린가. 흥왕사의 스님네들이 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만 아무 소리 말게. 어쩌자고 위험한 줄 아시면서 거기를 가셨사옵니까? 숨어서 벌벌 떨다가 죽는 것보다야 할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감, 송결이는 오늘 적절한 때에 아주 잘아주었어. 늘 우직해서 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가끔씩 눈치가 있단 말이야. 당연한 일이옵니다 주군. 자, 모두 차나 한 잔씩들 하시게. 아버님께서 계시는 안흥리 쪽은 어떠한가? 이미 도처에 저들의 복병이 숨어 있사옵니다. 그거야 다 아는 일이고 아버님 말씀이야. 아마도 임종 시간이 다 되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사옵니다.